1인 1주 국민주 방식의 소셜 펀딩을 통해 소비자가 주인인 정유회사 설립으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출범한 국민석유 주식회사가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 준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NSP통신은 이태보 국민석유 주식회사 상임 대표를 만나 설립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름값입니다. 국민소득을 대비하면. 이렇게 비싼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그 문제는 좀 따로 얘기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가정에서 한 달 목돈 나가는 게 기름값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20% 싼 기름을 공급해서 소비하자. 그래서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시작한 거죠. 우리가 비싼 데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면 그러면 싼 기름이 나오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원유 자체가 비싸게 도입이 되고 정제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촉매제도 외국에서 이미 5, 6년 전에 개발해 쓰고 있는 촉매제도 계속 특허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제와 이 석유화학 분야의 촉매제에 로열티 내는 게 4조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내는 거죠. 또 하나는 4사 독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정치권에 로비한달지 그리고 자기들 배당금을 몇 조씩 가져간달지 또 가격 담합을 하기 위해서 연간 4천억씩 물린다지 이렇게 4사 독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좀 비생산적인 비용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빼가면 20% 거품을 뺄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제 그동안에 우리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복노릇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싼 기름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이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해질 겁니다. 단순히 내가 20% 싼 기름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그 석유를 둘러싼 기왕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3월 21일 날 우리가 이제 창립 발기인대회를 하고요. 4월 초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초순에 현재 약정한 1200억 정도인데 아마 1500억까지 약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약정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이제 청약을 이제 받아서 실제 돈을 납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 완제품을 수입해서 기존의 정유사보다 200원 싼 기름을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50개에서 100군데 정도의 일단 주유소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이걸 도전하고 개척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건 90%가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같이. 그런데 아직도 그게 될까 하고 이 비관적으로 보시거나 또는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응? 현실적으로 딱 이제 등장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밥상 차려지고 나서 숟가락 들고 들어올 생각 하지 마시고 밥상 차릴 때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각성된 국민이고 깨어난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들 생활도 변화된다. 너무 체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는 노력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석유 주식회사는 현재 약정 금액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설립 자본금 5,000억 원을 목표로 약정과 일반 공모에 들어갑니다. 20% 싼 기름값을 내건 국민석유 주식회사가 향후 정유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SP 뉴스 이문희입니다.